자, 라조기 시작하겠습니다. 닭다리, 죽순, 불린 표고버섯, 홍고추, 말린 걸로 나오고요. 양송이, 청피망, 청경채, 생강, 대파, 마늘, 달걀, 진간장, 소금, 청주, 녹말가루, 고추기름, 식용유, 육수,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의 닭은 뼈를 발라낸 후5 곱하기 1cm 정도의 길이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깐풍기, 라조기 모두 닭을 발라주셔야 되겠죠. 깐풍기와 마찬가지로 닭다리만 지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반마리가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다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깐풍기는 3cm 정도 사각형 모양으로 잘랐다면 라조기는 탕수육처럼 긴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채소는 닭고기보다 더 크네요. 5 곱하기 2cm 정도 길이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닭을 손질하겠습니다. 닭은 시험 볼때 다리 부분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장소에 따라 이렇게 반마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마리를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반마리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닭은 안에 지저분한 거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덩어리 있으면 기름 덩어리도 다 잘라줍니다. 껍질은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목 부분에도 이렇게 하얀 기름 덩어리 있습니다. 기름 덩어리 없애주세요. 자, 그리고 날개.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날개는 일단 분리를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이 다리의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부분 있죠? 요 사이로 자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닭다리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장각이라고 하는 닭다리가 나올 거고요. 반마리가 지급되면 반마리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시험장 진행위원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닭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다리 부분부터 분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쪽에요. 이렇게 힘줄을 다 끊어 놔주세요. 닭을 돌려가면서 뼈를 자르지 마시고요. 발목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얀 실 같은 힘줄이 이렇게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제거 안 하시면 살이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바깥쪽 말고 안쪽에 이렇게 살이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 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종아리 허벅지라고 칠게요. 거기다가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으면 이렇게 뼈가 앙상하게 보입니다. 허벅지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등으로, 날로 하면 망가질까 봐요. 칼등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면 살이 밀려나갑니다. 여기 뼈 있죠? 뼈밖에 없죠? 어디까지 밀어주시냐면 중간에 허벅지와 종아리뼈 이어지는 부분 있어요. 거기 관절이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날로. 거기가 많이 엉겨 있으니까 날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비벼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 부분도 힘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시작하는 부분 뼈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면서 힘줄을 일단 끊어놓고요. 제가 아까 허벅지 쪽에도 칼집 넣었거든요. 그럼 다시 칼등으로 밀어주세요. 자, 제가 왼손에는 뼈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뼈를 잡고 살을 밀어주고 있어요. 뼈에 살이 하나도 안 남아있죠? 자, 그럼 지금 살을 이렇게 뜬 거예요. 자, 허벅지까지 떴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살을 움켜잡고 이렇게 뼈 쪽으로 칼을 넣고요. 긁어주시든가. 아니면 이쯤에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껍질밖에 없어서요. 그냥 잘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리살은 이렇게 떠두었습니다. 그럼 다리살 쪽에 또 기름 있으면 기름 덩어리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끊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칼 등으로 밀어서 질기니까 이 힘줄을 제거합니다. 근데 힘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다 제거하시면 시험 볼때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눈에 띄는 몇개 정도만 제거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닭가슴살 부위 뜨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여기 통통한 데가 가슴살입니다. 그 부위를 손으로 살짝 움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뼈 아래쪽에 놓으시고요. 칼로 그 뼈 쪽을 긁어주세요. 그러면 오돌뼈 같은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가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한쪽 끝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거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하나를 이렇게 발라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긁겠습니다. 살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시려면 칼을 뼈에 바짝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면서 아래서 이렇게 뼈가 또 하나 나왔고요. 이거는 전체 다 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가시 같은 뼈 있었거든요.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제거해 두었습니다. 가슴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연한 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심살입니다. 안심살 한번 분리해 볼게요. 안심살은요, 얘도 힘줄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다리 부분에 있던 힘줄처럼 칼등으로 이렇게 밀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끄러워서 힘들다면 행주로 잡거나 소금을 묻혀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다리는 이렇게 떴고요. 크기 맞게 잘라서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질한 닭고기는 5 곱하기 2cm로 잘라줍니다. 닭가슴살은 지금 한쪽을 정리하고 지저분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1cm로 길게 자르겠습니다. 두꺼운 부분은 포를 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리살입니다. 이미 5cm가 되니까요. 1cm만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닭고기에 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은 청주와 간장입니다. 청주 한 큰술,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고기에 이렇게 밑간을 해주고 저는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야채들은 모두 5 곱하기 2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파나 마늘, 생강은 혹시 맞출 수 없다면 편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는 속에 심지 제거하시고요. 편으로 썰었고요. 마늘. 마늘은 편입니다. 자, 생강도 편으로 썰어주세요. 청피마 5 곱하기 2cm죠. 속부분,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표고버섯입니다. 기둥 제거하시고 물 있으면 물기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뽀떠가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크면 이렇게 2cm 맞춰주시고요. 향이 강하기 때문에 포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양송이는 캔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캔도 똑같습니다. 5 곱하기 2를 양송이는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럼 편 썰어주시면 5, 2가 대략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양송이도 혹시 캔 제품이면 죽순이랑 같이 데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죽순 또한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꼭 메뉴마다 생략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깨끗하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죽순, 양송이 모두 편 썰어 두었고, 청경채. 자, 5cm로 맞췄는데 혹시 2cm가 넘는다면 그 부분을 살짝 정리해서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건고추입니다. 건고추는 중시 시험에서 처음 쓰는데요. 이 안에 씨 부분이 있습니다. 씨 부분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위나 칼로 한번 잘라주시고 안에 젓가락이나 가위를 넣어서 안에 있는 씨를 다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홍고추를 어슷하게 썰면서 5 곱하기 2cm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5cm 맞추고 펼쳐서 2cm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홍고추가 질겨서 잘 안 잘라지니까요. 이렇게 눌러 썰어주세요. 자, 냄비에 물을 끓여두었고요. 죽순 데치겠습니다. 양송이도 캔이라면 같이 데쳐주세요. 죽순은 잡냄새만 살짝 제거하시고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 제거하고 놔둡니다. 자, 이제 한번 튀김 반죽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분 튀김입니다. 계란은 노른자, 흰자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흰자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깐풍기에서는 같이 섞어 써봤으니까 나조기에서는 흰자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를 먼저 거품 내고요. 전분가루 반컵 넣겠습니다. 자, 지금 농도가 약간 되직한데요. 이럴 때는 계란 노른자 넣지 않은 것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물을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 청주와 간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넣어보고 농도를 더 맞춰주셔도 됩니다. 예, 아까는 되직해 보였는데요. 지금은 반죽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튀김 준비하겠습니다. 자, 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튀김 반죽을 넣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좋은 튀김 온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 정도 지나서요. 이제 닭고기 넣겠습니다. 내가 자른 모양 그대로 길게 늘어뜨려서 넣으시는 것이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질 나조기 닭고기 건지겠습니다. 자, 이제 나조기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기는 고추기름으로 볶아주시는데요. 마파두부는 고추기름을 직접 만드셔야 하고 나조기는 고추기름이 지급이 됩니다. 후라이팬에 고추기름 지급된 거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향신채, 대파, 마늘, 생강입니다. 이때 건고추도 먼저 볶아주면 매운맛이 강해지므로 건고추도 같이 볶아주시고요. 청주, 간장 한 작은수씩 넣어줍니다. 미리 섞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이 세기 때문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요. 그리고 청주입니다. 이렇게 불을 내셔도 되는데 위험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표고, 죽순, 양송이. 녹색은 나중에 볶아줍니다. 재료들 살짝 기름 코팅하시고요. 물 한 컵. 그리고 끓여줍니다. 그러면서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줄게요.
불을 어설프게 내셨다가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능숙하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녹말 넣어줍니다. 녹말가루랑 물이랑 우리 동량으로 섞어놓는 거 있죠. 농도 맞추는 거예요. 가라앉았다면 한번 저어주시고 안 만들어두었다면 물 끓이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경채는 지금 넣기도 하고요. 손이 느리신 분들은 닭고기 넣을 때 같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흘려가면서 농도 보면서 넣어주세요. 탕수육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성피망, 청경채, 닭고기 넣어서 버무리고요.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중식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넓은 접시에 담고요. 소스가 조금 남아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조기는 매운 음식입니다. 약간 붉은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라조기 완성되었습니다.